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아마 생략된 말은 대한민국의 번영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성장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6.25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땀을 흘려서 좋은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6.25 전쟁 덕분에 6.25 전쟁에 힘입어서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근대 국가로 활짝 산업화되고 민주화된 대한민국은 없었을 수도 있다. 아마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어떤 국가가 되어 있었겠나? 아마 우리가 아시아에서 아시아 후진 식민주의 국가, 식민 국가 중에서 여전히 굉장히 미개발적 상태에 있는 그런 국가하고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조그만 뭐 논문이랄까요? 이 논문은 어디서 발표되었느냐 하면 대한민국 경제 번영을 연구하는 조그만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조건에 있었길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냈는가 하는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주로 뭐 학자들이고 저널리스트는 저 혼자였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많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제 발표한 게 전쟁 덕분에라고 하는 논리를 세워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은 파괴를 낳는다. 그렇다. 6.25 전쟁이 창조적 파괴였다. 대한민국은 그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냥 이 문학적인 표현이냐?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좋았다. 불균형 성장 전략 등 정부 정책이 좋았다. 박정희의 영도력, 뭐 이런 거죠. 운도 따랐다. 대화 개방 정책이 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국제 무역량이 늘어날 때, 그때, 대한민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조업 육성 전략이, 그 운도 좋았다. 뭐 새마을 운동 의식 개혁이 좋았다. 소유권 체제가 창출되었다. 이 점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 좋았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성공한 거다. 그러면 스탈린과 박정희는 뭐가 달라?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박정희의 개발 독재와 스탈린의 개발 독재는 뭐가 달라? 박정희의 개발 독재와 히틀러의 개발 독재는 뭐가 달랐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박정희가 다른 개발 독재 국가와 달랐던 점은 다른 개발 독재 국가들은 그야말로 국가주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철강회사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 체제로 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석유화학 콤비나트의 대부분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민간회사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산업을 민간회사로 주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박정희는 재벌 기업으로 나중에 커 나가게 되는, 재벌로 커 나가게 되는, 소규모 기업들을 내게, 늘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소유권 체제를 박정희 대통령은 만들어냈다는 점이 다른 독재자와 다른 점이죠. 다른 독재자들 같으면 거의 모든 기업을 국영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박정희만이 민간기업 체제로 간 겁니다. 그 민간기업 체제로 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재벌기업들로 불리는 민간기업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좌익들은 또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그게 배가 아파서 늘 재벌을 욕하는 겁니다. 재벌이 없었더라면 이런데 재벌이 없었더라면 우리 경제성장도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박정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박정희의 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가들의 에너지를 끌어내요. 일본과의 연계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일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근대화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왜? 일본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일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정희 뭐 이런 이 모든 그러나 요인을 가능하게 한 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가능했을까? 그 하나의 요인은 뭐냐?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대한민국에 준 10가지 축복이 있는 거다. 축복이 있다. 6.25 전쟁은 내전의 측면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뒤에 있고 중국이 직접 참전을 하는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같이 가졌습니다.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은 유일한 서방의 적자가 되죠. 북한은 소련의 가슴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품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두 전쟁 고아가 하나는 소련이라는 집에 입양이 되고 하나는 미국이라는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운이 좋았죠. 운도 좋았죠. 소련은 망하는 길로 간 국가였고 미국은 우길승천하여서 말하자면 21세기 문명 자체인 그런 국가였습니다만은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 그 집에, 그 부잣집에, 그 문명 국가에 입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숫자를 통해 보겠습니다만은 6.25 전쟁이 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난 행렬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일종의 이민 효과하고 비슷한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유럽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부강케 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됐죠. 북한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서 지력이 고갈되고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지력이 얹어진 겁니다. 마치 미국이 그렇듯이 6.25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인력이, 말하자면 지식이 전부 남쪽으로 보태졌던 겁니다. 그 북한은 망해버리고 대한민국은 흥하는 길로 가게 되죠. 죽음과 이산, 인구의 대변혁을 만들어내면서 사회 조건이 초기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힘들어 죽겠다 하다 미국에 이민 가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체면 뭐 이런 거다 버리고 내가 한국에서 뭘 했는데 이런 거다 버리고 다 잊고 미국에 가서 세탁소부터 열심히 일해서 다시 기어 올라오죠.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마치 미국의 어디에 떨어진 사람처럼 새 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새 출발이었어요. 사회 조건이 초기화되었어요. 근대화에 대해서 총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뭐 누구는 쟤는 나는 양반 출신이어서 저 사람은 우리 집뭐 머슴 출신이어서 이런 얘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는 붉은 몸이죠. 이제는 가진 거 없습니다. 6.25 전쟁으로 다 잊어먹고 이제 맨몸으로 출발하는 기득권이라고는 없는 근대화의 총결산이 돼.
도시화가 급진전되었습니다. 근대화의 리딩그룹, 군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근대화의 리딩그룹은 전부 군사영화학교 출신이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게 되죠. 북한에 대한 경쟁심, 일본에 대한 질투심. 6.25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전쟁산업으로서의 중화학공업이 대한민국에서는 스타트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과 자유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세력이 모조리 소탕되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소탕되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기제가 내재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이 굉장히 치열한 이념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25 전쟁 기간 중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혼란을 겪어버리고 마치 홍역 주사를 맞은 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정희 개발연대 시절에 많은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많은 대한민국 같은 조건에서 그 정도의 갈등은 정치 갈등이 거의 없었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간섭받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 덕분이죠. 한미동맹, 이승만의 승리. 아까 사진에서 봤습니다만 전쟁의 결과로 한미동맹이 구축이 됩니다. 한미동맹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선진국 자본들이 한국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다. 왜? 미국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활발한 대외 무역거래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조건이 딱딱 짜여집니다. 사회 전체가. 일본과 국교정상화도 미국의 중재와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가능해집니다. 일본의 항복협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협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한일 국교정상화협정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협정에,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의 협정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샌프란시스코 항복협정, 일본의 항복협정이죠. 그 조항이 그대로 우리 한일협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들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이 경제개발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됩니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인의 탄생, 양반계급이 몰락했습니다. 재은의회 의원 60%가 구한말의 중인계급 출신 이하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정부의 등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재은의회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 60%가 말하자면 중인들, 양반계급이 아닙니다. 중인계급 이하 출신들. 서구적인 기독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25 전쟁에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고, 부상자는 몇 명이냐는 통계들이 쭉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엄청납니다. 예. 남측에서 인구 손실 39만 명, 북측 인구 손실 52만 명. 이건 우리의 추정이고, 북측의 추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해서 남측 인구 손실이 60만 명, 우리보다 20만 명 더 많게 보죠. 북측 인구 손실은 70만 명. 우리가 52만 명으로 보는 것보다 그건 20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인식하는 것보다 전쟁 피해가 훨씬 컸던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8월 8일로 해방 당시에 한국 인구가 2,500만 명, 남한이 1,600만, 북한이 90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굉장히 적죠? 남한이 1,600만 명, 북한이 900만. 합쳐서, 남북을 다 합쳐서 2,500만인데, 전쟁에 의한 인명 손실은 남이 2.45%, 북이 5.7%. 북측 주장으로 계산하면 3.76, 7.77%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북한의 인구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900만 명. 남한이 1,6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자,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인구가 대한민국으로 피난 왔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남 동포가 450만 명이다. 그럼 900만 명이 북한의 8.15 해방 당시에 900만 명이었는데 450만 명이나 내려왔다고? 절반이? 그럼 또뭐 7.5%에서 7%까지 죽었으니까 북한에는 그러면 한뭐300 몇십만 명 정도만 남아 있었다고? 그건 아니겠죠. 월남 동포라고 하는 그 450만 명에는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해방되고 나서 아시아 각지로 나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이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북오도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6.25 이전에 월남한 사람이 350만 명, 전쟁 중에 164만이 와서 514만 명이 대한민국으로 더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과잉 추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산 가족이 767만 명인데 이산 1세대는 123만 명이다 이런 정도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당시 북한 인구가 926만 명인데 400만 명 이상을 추정하게 되면 좀 과다한 것 같다. 여기에는 해외 귀환자, 이거 얘기죠. 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이긴 한데 너무 과다하게 봤다. 두 사람의 추정이 있습니다. 서울대 권태환 교수의 추정이 있는데 45년, 49년 과정에서 74만 명. 전쟁 중에 65만 명. 45년부터 49년까지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것은 주로 유학생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서울에 유학 와 있던 학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북한의 이제 김일성 체제가 들어서면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월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쳐서 139만 명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서울대 권태환 교수의 추정이 굉장히 중도적인 추정인데,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적어도 140만 명이고, 좀 많이 잡으면 단뭐 170만, 180만 정도까지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인구 변동을 추정한.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의 인구가 920만 명 정도를 계산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흥남부두철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 100, 한 7, 80만 명으로 본다 이런 건데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월북자가 좌익 계열에서 추정한 것은 되게 과다 추정을 합니다만은 30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월북자를 추정을 합니다. 넘어간 사람이. 그럼 합계 84만 명에서 30만 명을 빼면 월남자가 54만 명이잖아요. 강정구의 추정입니다. 강정구 교수의 추정에는 월남자는 좀 적게 하고
월북자는 좀 많이 보이게 하려는 굉장히 노력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논문을 실제로 보면. 결국에는 139만 대 10만의 대결인데 넘어간 사람이 10만으로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제로 남과 북의 체제를 선택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14대 1로 남쪽 체제를 선택한 거죠. 그죠? 14대 1로. 넘어간 사람은 10만 명. 넘어온 사람은 140명으로 줄여서 보더라도 14대 1의 게임이었다.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1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 부산의 국제시장, 서울의 남대문시장 등등으로 말하자면 대도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폭발하게 됩니다. 서울 인구가 그 당시에 90만 명, 도시화율로 따져서 14.5%인데 폭발하게 됩니다. 서울이 1천만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호철 작가가 동아일보에 서울은 만 원이다는 소설을 썼을 때 서울 인구가 36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만 원이 아니죠. 근데 서울이 그만큼 커진 거죠. 말하자면 서울의 캐파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지금도 야, 서울은 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서울 인구 360만 명일 때 1966년에 서울은 만 원이다라는 책을 쓰죠. 이 도시화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산업발전이나 상업주의적 세계, 산업발전은 도시에서 일어나지, 농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율이 이렇게 치솟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는 우선, 일자리도 많지만 실업자도 많습니다. 도시화율이 높다는 것은 집중의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회구조를 해체하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왜 도시화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역균형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도시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결집하고 교환하고 융합합니다. 뭐라도 듣는 얘기가 있죠. 지식을 듣는 겁니다. 노동력이 결집하고 공급되고 결합됩니다. 시장이 만들어지고 튼튼한 광역적인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분업조직이 만들어지죠. 사람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성공의 꿈을 가진 인구가 폭발합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못 먹인다는 절박감이 넘치게 되죠. 기업 활동은 도시에서만 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도시 경제입니다. 시골 경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 내려온 사람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장로교입니다. 어디 없나요? 설명. 네. 월남 개신교인들이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해방 당시 전체 개신교 신자 60%인 20만 명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7만, 10만이 6.25 전쟁까지 남한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남한 개신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 감리교 등에서 교회 권력을 장악했다. 북한에서 해방 후에 3년간
개신교인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대거 월남하죠. 그 개신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막 교회 단위로 월남합니다. 그렇게 월남해오면 미 군정청에서 아예 장소를 줘요. 뭐 영락교회, 광림교회 이런 지금 우리가 아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의 뭐 전부가 사실은 월남 교회들입니다. 그미 군정청에서 교회를 할 장소를 아예 줍니다. 어떤 장소를 그 장소는 무엇이었나? 일제 때 대부분 신사들이었습니다. 일제 때 신사들을 미 군정청에서 몰수했다가 그 장소를 말하자면 북한에서 내려오면 그 장소에 기독교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 장소를 중심으로 열심히 장사를 남대문시장에 나가고 부산의 국제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상업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키우는 첨병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사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무슨 뭐 월남장로교, 남한의 장로교 중에 4분의 1이 월남자들이고 뭐 천리교 재단 40개소를 접수해가지고 뭐 교회를 만들게 해주고 말하자면 북한에 월남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월남을 하고 교회 단위로 막 내려왔던 겁니다. 이 기독교 장로교 특히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히나,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곧 하느님에게로 다가서는 것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시대적인 노예노동의 세계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노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는 신을 향해서 다가간다. 노예노동으로서 죽고 싶어, 일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새로운 전혀 다른 종류의 노동관을 가진 엄청난 인원들이 말하자면 서울, 대구, 부산 이런데 막 꾸역꾸역 밀려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 당시 농업이 많았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놀랍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근대인들이 나타난 것. 중화공업의 육성, 북한의 테러 위험, 김신조, 월남전의 경험이 중화 투자를 촉발하고, 일본이 성공한 것이라면 한국도 할수 있다. 한국인의 캔두 스피릿의 뿌리가 중화공업 육성입니다. 중화공업 육성은 70년대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시작하면서 궤를 같이 하면서 시작했던 투자 방식이죠. 그때 만들어졌던 중화학회사들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선두주자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것이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등 이제 우리가 아는 주력, 한국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산업들이 쫙 라인업을 갖추면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또 그런 체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72년에 8.3 사체 동결 조치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8.3 사체 동결 조치를 통해서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는 금융자본을 산업자본에 투자하게 만드는 세법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 기업 투자를 하면 2중, 3중으로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업을 해라. 그러면은 너는 돈을 내도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까 뭐돈 있는 사람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배당 받아서 이 배당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했습니다. 배당 받은 만큼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거꾸로. 배당 소득을 받았는데 배당 소득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8.3 조치의 핵심적인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투자를 해라 하고 투자를 유발하는 투자를 하면 그건 뭐 무조건 귀엽게 봐주는 겁니다. 이부에 세금 깎아주고 장려해주고 투자를 해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법을 쓸수 있을까요? 아마 그냥 쓰기 어려울 겁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하면 아마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독재와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참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화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가치를 갖는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이 말은 얘기하기 어려운데 6.25 전쟁 덕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됩니다. 말하자면 노동운동 이런 데 대한 적개심 뭐 또는 과격한 민주화는 좋은데 사회주의화는 안 된다. 과는 강력한 어떤 저항 심리 같은 게 굉장히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6.25 때 인민군 해봤다는 거죠. 6.25 때 인민군들이 하는 거 봤다. 너희들 좌경이지 싫어. 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감각들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개발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박정희는 어떤 선거에서든지 패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박정희가 윤보선은 조선시대 말에 양반계급 출신이거든요. 박정희는 말하자면 소작농의 그것도 차자 출신입니다. 둘째 아들 출신. 소유권도 없고 가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하자면 벌거벗은 빈주먹만 가지고 있던 자였죠. 그런데 두 캐릭터가 대통령 선거에서 붙어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박정희에 대한 지지율이 득표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6.25 이후에 이 보수화된 어떤 기제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죠. 선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더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진보화 좌경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반공주의적 태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 독재를 가능하게 한 일종의 안전판으로서의 구취를 합니다. 8.3 사체 동결 조치는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윤보선에 대한 승리, 뭐 김대중에 대한 승리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투표에서도 박정희는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강력한 예를 들어 삼성계은 굉장히 지금은 뭐 누가 그걸 지지했겠느냐 합니다만은 당시에 77% 투표율에서 65.1%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높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유신 독재 헌법조차도 91%가 투표해가지고
92.2%가 지지를 표현했어요. 6.25 덕분이죠. 굳이 얘기한다면. 6.25 때문에 아유, 막 좌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넌들머리를 낸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어요. 선거에서 잘 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득표율은 더 높아지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득표율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안정이 박정희의 18년 개발연대 동안에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또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형태의 정치적 안정을 만들어냈죠. 물론 격렬한 조정의 과정들이 따랐습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왜그 이후에 개발연대 개발경제를 박정희의 개발연대까지 경상도가 주도하였는가? 이 아마 전라도의 국민들은 이 말이 굉장히 뼈아픈 얘기가 될수 있는데, 경상도는 좌익에 의해서 미점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지역이 있는데 나머지는 뻘겋게 박혔지만 여기는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끝났을 때이 지역이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물적 기초가 이 지역에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없죠. 그냥 농촌일 뿐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 전라도 지역 홀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홀대라기보다는 6.25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이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가도 어디를 가느냐. 전부 뭐 여기 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소위 전쟁 특수는 전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 적의 치하였기 때문에, 당시 부산 인구가 4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넘어 폭발하게 됩니다.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물자, 뭐 이런 거로 여기는 흥청망청했던, 왜 경상도가 주도하게 되나 하는 데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굉장히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통은 잘안 하죠. 안 하고 또잘 인식을 못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식을 못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인식의 지평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교가 남긴 군대 문화. 그러니까 무슨 뭐 유교가 전근대적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숨어져 있던 전통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일거에 정리된 가운데 새롭게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 소위 군대 문화라는 게 대한민국 개발 정신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말하자면 정신이 군대에서 주로 6.25 전쟁 때 만들어지고 또그 전쟁을 이어받은 전쟁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그 이후 세대들, 특히 남성들에게 강요되거나 강제되었던 것들이 명령이 있으면 수행한다, 해낸다, can do spirit,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부정적 요소가 있고, 지금도 뭐 부정적 요소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일본 소니가 삼성이 이제 삼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론이 이거라 그래요.
삼성에는 군대 문화가 있다. 근데 요즘 이 군대 문화가 이제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삼성이 엉망입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식의 그런 군대 문화로 될 거냐, 아니면 삼성이 그야말로 현대 삼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느냐에 이제 삼성의 성공이 달려 있는 거죠. 단순히 과거로 돌아갈 수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군부 안에 이북 엘리트 집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을 해둘 만하죠. 필립 하비브 주한미 대사관 참사관이 36쪽짜리 보고서를 썼는데, 5.16 당시에, 말하자면 박정희의 쿠데타 당시에 군부 안에 4개의 핵심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정일건의 함경도파, 백선엽의 평안도파, 이현근 그룹 일본파,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북 엘리트들은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에서, 정치 경제 권력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이 이북 엘리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5.16 쿠데타를 가능하게 했고, 또 그걸 동력으로 남한 사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말하자면 경제 개발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해내게 되죠. 이들은 김일성에 의해서 채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북 출신 인물들, 뭐 정부, 국회의원에 뭐 과거에는 많았으면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한동안에 뭐이 총리는 대개 이북 출신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분들이죠. 정일권 뭐 등등등. 기업인들은 뭐 정주영, 진로, 대농, 태평양 뭐 지금은 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았다. 정계도 반박정희도 많습니다. 리영희, 백기완, 함석헌, 장준하, 최인훈, 백낙청, 문익환 다 이북 출신이죠. 반박정희 자유운동을 하던 분들 중에서도 우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 북한 출신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 북한 출신들이 남한에 와서 친북, 즉 또는 친공산주의적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아, 이 사람들이 다 리영희, 백기완, 함석헌, 장준하, 최인훈, 백낙청, 문익환. 야, 다 이북 출신이야? 네,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도, 한명숙, 문성근, 뭐 좌파 그룹의 상당수는 친북인. 아르헨티나 얘기를 잠깐 하는 거는, 아르헨티나도 한때는 이 이민으로부터, 인구 유입으로부터 도움을 꽤 받았습니다. 그 얘기고. 미국이 뭐 이민 효과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6.25는 기본적으로 15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공업지대였던 북한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말 그대로 이 브레인들로 쏟아졌던 겁니다. 그 에너지가 지금은 다 고갈이 됐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6.25 이전적인 정치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촌락공동체적, 좌익적, 네, 친중파가 득세하고 주작적 윤리관이 만연하고 있고, 이싹 없어졌던 건데 요즘 다시 나오고 있어요. 친북, 종북적 정치 파당이 많아지고 민중주의적 정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는
공부 안 하고 지력은 고갈되고 그렇다. 네, 제가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6.25 전쟁 덕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거다. 지금은 그런 구조가 다시 무너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